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 기다리셨던 소상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기술적 반등입니까? 아니면 본격적인 저기 그 리바운드입니까? 그때 어떻게 모르죠. 합니까? 아니 블로그 저기 그저 페이스북에는 기술적 반등이라며. 기술적으로 반등을 쳤다고 왜 한 입으로 두 마디 하십니까? 아, 왜 싸우세요 아침부터? 그러게 말입니다. 다 풀어봅시다 하나씩 하나씩. 왜 근데요? 네. 시장이 오르기는 올랐는데 전날 밀렸던 거 비하면 사실 많이 반등은 못했어요. 그러게요. 일단은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던 건 주되게 대형 기술주 위주로 강세를 좀 보였고요. 많이 밀렸던 거 중심으로. 네. 그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 6% 7% 정도 올라가다가 계속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지금 시간 애로도 2% 넘게 강세를 좀 보이고 네.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전날 급등을 했던 니콜라 빠졌더라고요. 니콜라 같은 경우는 15% 급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빠지고 많이 빠졌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라갔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미국의 로빈 후더들도 이제 빠따를 짧게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줬지만 커버 같은 경우가 그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네. 7% 넘게 급등을 했고 통신 장비 쪽에 네 있죠. 5G 관련돼 가지고 스마트폰 네. 관련된 무선 칩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퀄컴도 4% 뛰었고 스카이워크도 같이 뛰었고요. 그다음에 이 커버가 이렇게 뛰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반기 때 애플 부품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어제 백신 중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나왔어요. 뭐냐면 지금 또 시간으로 상승하고 몰라요. 있죠. 네.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자체가 이제 뭐냐면 그 척수에 염증이 생기는 그 부작용이 네. 생겼어요. 한 명이. 근데 이제 이게 지난 7월 달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백신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 라는 게 밝혀졌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뭐 영국 보건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개발의 속도 자체는 느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가끔씩 생기는 일이라서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낙폭이 좀 제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그게 또 재개가 될 수 있다는 네.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외로 1% 정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대신에 그건 있죠.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백신이라는 건 매번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사람들한테 네. 주는 건데 괜히 이거 맞아가지고 부작용이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뭐 하반신 마비 될 수 있고. 이번에 그게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될 수 있는 그 병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에 이제 더 심각하게 이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그 이상한 대로 튀었네요, 저 사이드가.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그 경쟁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빠진 반면에. 그 장중에는 올랐지만 시간에로 좀 밀리고 있는 이게 어제하고 약간 좀 다른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는 기술적 반등이 맞아요. 이게 새로운 이슈가 뭐 생겨서 이게 올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점 대비 9월 1일인가 2일 고점 대비 테슬라 같은 경우는 35% 36% 네. 급락을 했다가 지금 현재 반등을 준 거고요. 네, 애플 같은 경우도 거의 18% 급락을 했다가 이제 반등을 준 거고 대체적으로 다들 그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간밤에 유가도 반등했던데 그것도 기술적 반등으로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요인들도 좀 있고요. 그 전날 너무 급락을 한 것도 네. 있고 그 미 에너지 정보청 EIA 쪽에서 미국의 생산 전망을 좀 상향 조정을 합니다. 보통 그러면 빠지잖아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그 올해 연말 그 WTI의 목표 그러니까 가격. 그 가격이 38.99달러 39달러 정도 수준이네요. 예, 지금 수준 정도로 뭐 올리면서 그 전 8월 달에 발표한 거에 비해서 좀 올린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세를 좀 보였고 그 주식 시장이 이렇게 그 강세를 좀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막 변동성을 좀 키우면서 밑으로 변동성을 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안정을 찾으니까 시장은 좀 국제유가도 올랐고, 그다음에 국채금리도 상승을 했고요. 대신에 국채금리 상승 요인 중에 하나가 또 10년물 국채 입찰이 좀 있었는데 입찰 수요가 좀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국채금리 상승 요인이었죠. 네.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경기가 여전히 회복되는 게 뭐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기술주들의 이제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 반등 속에서 이제 점차 이제 그동안 이제 꿈 뭐 PDR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따지잖아요. 이제 네. 그런 쪽에서 직접적인 기업들의 펀더멘탈 쪽으로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고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실적이 별로 안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나온 뉴스들 중에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 네. S&P 500에 테슬라가 편입이 실패했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지금 분석을 드려요. 이제 발표는 아니고요. 발표는 할 수가 없고 이제 그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자기의 주된 사업에서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쪽만 크레딧 쪽에서의 수익이 낮고 이게 영원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그 미래 가치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이제 이 크레딧 그 수익은 뭐 올해 연말 또 내년까지도 이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적으로 흑자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점 때문에 뭐 편입이 실패했다라는 분석글들이 좀 있어요. 아무튼 그 기업은 무조건 본업에서 이익이 나야 돼요. 본업에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말짱꽝이에요. 그런 뭐그 모습도 나왔었고 어저께 또 특징적인 종목들 중에 보면 룰루레몬, 요가복 이런 네. 슬랙, 클라우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막 서로 협업 업무를 하는 슬랙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얘네들이 코멘트에서 뭐라고 하냐면 실적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실적이 좋아. 근데 이게 이번 분기는 그 좋을 수는 있는데 다음 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좋을지는 난 모르겠다. 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건 거죠. 우리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 실적이 잘 나와서 급등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있을까? 라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표출하는 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슬랙 같은 경우는 15% 급락을 했고 룰루레몬도 거의 좀 많이 급락을 한 상황인 거죠. 네, 대체적으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일단 뭐 그 기술주들이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인 거죠. 근데 종목 중에 하나 좀 특이한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말이에요. 장중에 상당히 올랐다가 상승폭을 거의 다 까먹고 끝났는데 미뤄 짐작해보고 근데 이거는 이제 틱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네, 뭐 틱톡도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왔는데 꼭 판매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좀 뭐 이걸 돌파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바이트댄스가 미국 정부랑 이야기하고 네.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큰 영향은 안 주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거 가지고 따진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여전히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옵션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위아래로 이게 상승을 하더라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폭이 커질 수가 있고 빠질 때도 뭐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는 이런 변동성이 다음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사실 그런 그 매매 옵션이라든지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맞아요. 패가 다 드러나면은 상대방이 물고 뜯어요. 그래서 나보다 센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돈을 먹기 어려운. 근데 이제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더 만약에 물어뜯으려고 덤볐다가 반대로 그냥 쫙 끌어버리면 소프트뱅크가 아무리 크다 해도 뭐 모건스탠리나 이런 데보다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할까요? 아니면 같이 해서 주식 시장을 끌어올릴까요? 그건 모르죠. 중간에 얻어먹기는 좀 배 아프잖아. 그 사이에 소프트뱅크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 미국 증시의 특징이 뭐였냐면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을 때 빅스 지수가 별로 이제 소폭 강세에 약간 올랐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빅스 지수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상당히 높아졌던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쁘지 않겠네요. 오늘 만기예요.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만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미국 증시가 좋았어요. 그다음에 빅스 지수 많이 빠졌고 국제유가 급등을 했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을 했고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달러 약세 보인 요인은 다른 요인보다는 유럽 쪽에 22 정책위원들이 그 최근 들어서 소비가 증가를 하면서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어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 있을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경제 전망을 상향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기대 섞인 것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약세 보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유럽 쪽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8,000명, 9,000명까지 하루에. 뭐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뭐 6명 이상 못 모이고. 8,000명, 9,000명인데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하루에 100명대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우리가 엄격하게 하네요. 우리가 좀 엄격해야죠. 그럼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7만 명 갔다가 요즘에 한 2만 명까지 줄긴 했는데 많이 줄었네요. 2만 명까지 줄긴 했는데 이제 IHM이라는 데서 이제 연구 통계를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이제 거기서 보면 10월 달 정도까지는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횡보하고 사망자 추이가 하루에 8,000명에서 800명 내외의 움직임이 계속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10월 달 경제 재개가 지금보다 더 확산이 돼버리면 하루 사망자 수가 만 명, 12,000명. 이거는 패닉이죠. 어려운 국면이 되겠네. 네.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이게 95%의 그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이 수치 자체는 뭐 400명, 500명으로 쑥 줄어드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셧다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거죠. 경제 외적인 뭐 저기 그 뉴스들, 올해 계속 점검했던 것들에 대한 그 추가적인 진척 상황은 없어요? 그렇죠. 이제 뭐 대선 이슈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서 이게 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누가 수장이 되냐에 따라서 경제의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조 바이든이 오늘 아침에 그 뉴스 들어보다 보니까 이제 핑퐁 외교로 이제 처음에 중국을 뚫었을 때 그때 그 초기부터 같이 중국 쪽이 협상을 했던 그래서 이제 친중국파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바이든은 이제 중국에 대한 입장 자체를 어떻게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냐면 중국이라는 나라와의 외교 문제는 뭐 대통령 재임 기간 짧은 기간에 이거를 뭐 한 1, 2년 만에 처리할 이슈가 아니라 대통령 재임 기간 4년, 그다음에 더 재임까지 하면 8년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이거를 풀어야 되지. 1년 만에 이거 인기에 영합해서 이것들을 풀어 나가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은 대선 앞두고 계속 이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대선이 참 문제가 되는 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게 과거에 비해서 이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되면 대규모 소송을 한다라고 뭐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그 주변의 보좌관들이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부정선거, 불법선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걸 계속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바이든 같은 경우 그 아까 보셨듯이 말씀드렸듯이 그 11월 달, 12월 달 넘어가게 되면 이게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폭발적으로 경제 재개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줄일 수는 없어요.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제 재개를 확산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몇천 명씩 사망자가 늘어나버리면 사회적인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예,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사실은 이러한 흐름 자체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상당히 크죠. 근데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그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이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내가 취임을 하게 되면 이제 과학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셧다운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셧다운 때문에 우리나라 글로벌 시장이 급락을 했던 네. 사례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 여러 가지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향후 전망 자체는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뭐 지금 당장 우리야 뭐 하루하루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온건한 그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은 하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지수를 끌어올릴 수급 주체가 없어요. 개인들도 어느 정도 확차 있는 상황에서 계속 테마 종목들만 쫓아다니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여전히 뭐 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외국인은 지금 포지션이 위로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어디로 틀지는 몰라서 아마 그게 현물을 팔면서 헤지를 걸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공매도를 그러니까? 이용을 해서 얘네들이 이거를 차익거래나 이런 것들을 청신하는데 이게 연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현물을 매도하는 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오늘 같은 경우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중간중간 저희들이 브리핑해드리면 되고 우리 내일 안 나오실 것 같고 내일은 또 김정은 연구원한테 저기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월요일 날 내일 그 회의가 있어서 미국에 네네. 스윙 스테이트만 모아서 저기 그 좀 그 지지율이 나는 거 좀 점검 한번 해봅시다. 잊지 말고 잊지 말고 좀 준비해 주시고 좀 좋겠어요. 아 다음 주 월요일 날 저 세미나 있습니다. 아 안 오신다네. 좋겠다. 그럼 오실 때 언제든지 한번 네. 그 스윙 스테이트 좀 봐야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 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 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